제가 경북에서 대구, 경남 지역을 갔다 왔습니다. 전국에, 특히 영남 지역에서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또 이 4년이 지난 이 탄핵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분노하는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또 4년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그 독재 행각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그러한 입장도 밝혀주었습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에 관련해서 미국의 스미스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청문회는 표현의 자유, 또 집회의 자유, 인권의 문제, 북한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노 전 러시아 대사께서 국제적으로는 청문회 같은 행사에서 처음으로 탄핵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되고 철저하게 준비된 탄핵. 그래서 일반 형태의 정권 교체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지하혁명조직, 소위 지하공산사회주의자들이 문재인의 측근으로 청와대에 진출하고 정계 관계에 진출해 있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직성과 이 국가를 위한 헌신의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번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에 대북 전단지 금지법 청문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말씀해 주신 고동창 선생이나 또 이인호 대사님 또 슬츠 여사 이런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에 제가 미국을 가서 프레스클럽에서 백악관 출입기자 25분 또 관계 전개에 있는 분들과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대한민국의 언론에서 다루지 못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촛불 쿠데타에 대한 권력 찬탈이었다. 분명히 전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30분 이상을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바이든 정부의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대부분 다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이 불법이고 체제 탄핵이라는 입장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복중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것은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정치적 정적에 대한 악랄한 정치 보복이다. 그리고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서 이런 장기간 투옥돼서 옥중 투쟁을 하는 나라가 있는가?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압은 여성 인권 대통령에 대한 여성 대통령에 대한 탄압이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서 미국의 출입 백악관 출입 기자분들의 인식들은 탄핵에 대한 정확한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국유성을 방문해서.
해서 꾸민성 주의 기자들을 한 30여 명 제가 직접 기자실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때도 이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와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전달했고 지금도 우리 공화당과 미국의 주요 대학관 주요 핵심 라인은 가동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 바이든 정부의 핵심 한반도 책임자들과 충분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인권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사 전달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미국 갔을 때 특이한 것은 그때 미국 정부의 핵심 정보 인사들과 제가 비공개, 비공식적으로 만났습니다. 실질적인 한반도를 책임지고 있는 핵심 정부 인사들을 만났고 뭐 기념적으로 사진도 찍었습니다만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화당은 한반도의 특히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보, 안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어느 누구도, 어느 정당도 하지 못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 탄핵, 이 인권 탄압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박태우 정책의장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유엔 인권위원회와 미국 하원인권위원회, 톰 로렌스 인권위원회 등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우리 우방국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자유민주 체제 블록을 같이 하는 연대 우방국가들에게도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 사항을 충분하게 전달할 준비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화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또 박근혜 대통령의 이 불법 거짓 탄핵의 진실, 불의의 진상을 밝히고 역사적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가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쟁을 통해서 또 앞으로도 그 투쟁은 계속되겠습니다. 이제는 자유우파 반공산주의 블록, 자유우파 체제 블록과 같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 권력 찬탈 사항을 다루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고위원은 우리 그 이성우 최고위원이 그 중국 폐렴 진실 규명 결심 문제뿐만 아니라 위원장을 맡으셔서 자세하게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지금의 문재인 K-방역은 실패했습니다. 또 그들은 보궐선거의 결과에 반성하지 않고 김오란이라는 방역기획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중국 폐렴이 처음 발생하자마자 우리는 중국인 출입 금지를 해야 된다고 가장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또 백신 수급의 문제도 백신이 방역이다. 이 대한민국의 이 중국 폐렴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백신밖에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백신 수급에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오란이라는 자는 중국 출입 금지에 반대했고 백신 조기 수급에도 반대한 자입니다. 지금 백신
조기 수급에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서민들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또 국민들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이런 자를 청와대 방역기획관으로 놓을 수가 있느냐.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갈 때까지 가자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에서 중국 폐렴 진실규명위원회를 만든 것은 앞으로 이 백신 수급의 문제가 다음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다. 우리와 같이 뜻을 하는 많은 분들하고 연대도 해야 된다. 지난번 의사협회에서 투쟁을 해주고 진실을 얘기해줬지만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용기 있는 세력들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중국 폐렴 진실규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준비하고 또 진실규명에 대한 연대를 통해서 우리 공화당 역할들을 제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소위 최소 잔여형 주사기라는데 이물질이 생겨서 70만 개가 폐기된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는 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의료보험 제도와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 예, 완벽한 준비였습니다. 지난 메리스 사태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소위 전염병에 대한 의료체계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놨습니다. 시스템은 돼가 있고 하루에 100만 명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완벽한 의료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제일 좋게 되어 있는데도 백신 수급 때문에 수급이 안 돼서 이 시스템 가동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백신 수급에 조기 수급을 반대했든지 백신 수급에 등한시했든지 또 백신 수급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은 이 정세균 방역대책본부장이나 총괄본부장이나 또 정은경 방역청장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법정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은 정책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책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만한 그들의 K방역 자부심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이 K방역의 허구와 K방역은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화당이 주장했던 중국인 조기 중국인 출입 금지와 백신 조기 수급의 방향이 옳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속도 차량 속도를 일반 도로는 50km 그리고 이면 도로는 30km로 전면 시행을 했습니다. 일부 지자체를 빼놓고는 바로 단속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중국 폐렴 때문에 서민은 정말 살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특히 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 택시 기사분들 또 운전을 하지 않으면 삶을 유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에는 수백만 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폐렴 때문에 어려운데 왜 하필 이때 50km, 일반도로 50km, 이면도로 30km, 5030 속도 제한 조치를 했는가. 이 문재인 정권은 서민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짓들을 하고 있다. 5030 안전속도 제한 조치를 폐지해야 됩니다. 간단한 어려운 서민들이 이제는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특히 전국에 택시기사분들이 하소연을 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에서는 이 국민 통제 속도 제한, 국민을 통제하겠다는 거죠. 말 한마디면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길에도 50km로 달려야 되는 이러한 통제 속도를 하는 것은 국민을 통제하고 세금을 착취하는 겁니다. 벌금을 통해서 엄청난 세금을 착취하겠다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오늘 우리 공화당에서는 입장 표명과 동시에 현수막을 통해서 안전속도 5030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신당 창당한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들이 이당저당을 만들어내고 이런저런 이합집산들을 할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자유시장 경제 수호,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 수호, 또 덧붙여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탄핵에 무효, 진실 구명, 이러한 부분에 선거 때문에 만들어진 정당이 아닙니다. 물론 정당이 만들어지면 선거를 치러야 되고 선거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됩니다. 결국 대통령 선거전은 탄핵 반대 세력과 탄핵을 찬성했던 이 반역사적 반대한민국 세력과의 싸움이 될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포장을 하고 말을 바꾸어도 결국은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압했고 죄 없는 대통령을 감옥 보내고 탄핵을 주동했던 사람들이고 자유파 국민, 우리 공화당을 비롯한 자유파 국민들은 이 탄핵의 진실을 밝히는 정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반 대한민국 세력과 반 자유민주주의 체제 세력, 또 탄핵 세력과는 어떠한 야합도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